10월 2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한 어르신이 빈박스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리어카 양옆에는 홍보 전단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지난 8일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이 주관하고 MG 새마을금고 백제 신관지점이 후원하여 폐자원을 수집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행복 리어카 5대를 공주시에 기탁했습니다. 행복 리어카 지원 사업은 평소 리어카 없이 폐자원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분들 아침에 이제 쓰레기 집는 데 가서 주워서 이렇게 하고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번에 이제 하고 나니까 직접 현장을 보고 그분들 끊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전동차 식으로 된 리어카를 좀 저희가 구입해서 그분들이 좀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익이 나면 지역 사이에 환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늘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 차에 행복도량에서 이런 그 폐지를 줬는 노인분들한테 리어카를 기증을 하는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폐지를 줍고 이렇게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저희가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해서 기증을 하고 후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복 리어카는 리어카의 상가 홍보 전단을 부착하여 홍보비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네가 우연히 뭐냐? 뛰어들고 실려지고 자빠지고 한번 넘어져서 뭐냐? 근데 우연히 리어카는 저런 건 넘어지는 염려가 없으니까 짐이 아무것만 싫어도 훨씬 편해. 참 말고 어제 곱절이면 편하지, 뭔 편하지?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어린 시절 저마다의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검정고시 합격으로 늦깎이 만학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여수상봉 종합사회복지관 소망 이룸 교실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금 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만학도들이지만 합격증을 받은 고령의 학생 5명은 벅차오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시어머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초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너무나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딸이 이제 알아봐가지고 쌍봉복지관에서 그 초등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게 됐는데, 이제 시험 보고 너무나 아는 것도 못 써서 힘들었는데, 이게 그다 합격을 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안 했는데 사각 못 쓰고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주는 때 너무나 감사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호 미쓰이화학 후원으로 지난 5월 제1기 초등검정 고시반 프로그램을 진행한 여수 쌍봉복지관은 응시생 5명이 모두 합격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여수 쌍봉복지관은 2021년도 초등검정고시를 대비해 제2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황혼의 학생들에게 만학의 꿈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